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콩나물은 대표적인 국민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자라면서 내부 대사로 인해 지방은 줄어들고 섬유소와 비타민은 크게 증가하는데요. 동의보감에도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거나 저리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건강상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근육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음식과 콩나물을 열흘 이상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콩나물과 된장을 같이 먹으면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콩나물에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단백질, 그리고 된장 속 제니스테인과 아미노산 때문인데요. 생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2.6mg 함유되어 있지만, 콩나물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그 함량이 50% 이상 증가하여 약 4mg까지 높아집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 고라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작용은 뼈를 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은 물론 뼈의 밀도를 높여 전반적인 골밀도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국제식품과학영양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같이 많이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327mg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의 감소를 막고 근육 두께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SCI급 학술지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 보충제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유청 단백질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며 대조군에 비해 근육 두께 증가가 더욱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콩나물을 된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테인이 증가하여 골격 강화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때문에 된장과 콩나물을 같이 먹으면 두 가지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더욱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역시 100g당 12.5g의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콩나물과 함께 근육 유지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된장의 콩 단백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20종의 아미노산을 생성하여 내장 지방 제거와 근육 생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 국에 된장을 한 숟가락씩 넣는다면 구수한 맛은 물론 근육과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점점 약해지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을 채우고 있던 골 성분들이 빠져나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5배 이상 높은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인데요. 콩나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이며 뼈에서 칼슘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뼈에 축적되어 골밀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골다공증 예방과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콩이 발아하는 과정에서 없던 비타민 C는 생성되고 비타민 A와 이소플라보는 크게 증가합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어 뼈의 탄성을 높여주며 비타민 A는 근육의 기능 유지를 도와줍니다. 콩나물의 이런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검은깨와 같이 먹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검은깨에는 100g당 106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 증가와 골다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깨의 칼슘 함량은 들깨의 2.7배, 우유의 11배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체내에서 뼈와 근육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칼슘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콩나물 무침에 검은깨를 솔솔 뿌려서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소플라본이 자궁암이나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특정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에스트로겐 분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 콩나물과 검은깨를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시고 입맛과 건강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콩나물은 대부분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기를 빼고 밀봉을 잘 했다고 해도 콩나물은 금방 시들시들해지는데요. 콩나물을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과 공기 차단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남은 콩나물은 비닐봉지가 아닌 밀폐용기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콩나물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여 이물질과 껍데기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콩나물이 너무 눌리지 않게 담아줍니다. 그 다음 콩나물이 잠길 만큼 물을 충분히 부어주는데요. 물을 부어주면 콩나물의 수분이 빠지는 것과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 싱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용기에 담은 콩나물과 물은 냉장 보관하면 열흘이 지나도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 물만 갈아준다면 아삭함과 신선함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드시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콩나물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깨는 그냥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고 상당수가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니 손으로 문질러 가루를 내며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